컨텐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서울 미래 교통망입니다. 서울 미래 교통망 중에서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서울 미래 교통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경전철 중에서 신서동신이라고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은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량리역은 들어간 이유는 사실 서울의 미래 교통망 중에서 서울역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용산역이 중심으로 이제 부각이 되지만,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동북선도 지나가게 되고, 6개 노선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인근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미래 교통망 중에서는 GTX B노선 ABC를 놓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신안산선과 월곡판교선, 동탄인덕원선, 그리고 최근에 고양선까지 이렇게 경기의 미래 교통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 교통망과 재건축, 재개발이다 보니까 사실 미래 교통망 중에서도 다른 노선들이 있지만 지금 확정된 노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곳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이기도 하고 분양단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지만 경기도는 GTX를 보더라도 3기 신도시와 연결이 되잖아요. 아마도 나중에 특강으로 미래 교통망과 분양 예정단지로 3기 신도시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특강을 하고, 그 특강이 두 개가 합쳐지면 또 이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막 그 노선 따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 교통망의 그 선을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알게 된다면 미래 교통망과 또 신축 아파트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입지 공부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미래 교통망을 미래 교통망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림선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걸 다 그렸어요. 이거를 못 그렸던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걸 그렸으니까 243페이지를 보셔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부선 9이거든요. 서부선 9. 서부선은 9호선하고 연결 이렇게 되니까 와, 진짜 여의도 진짜 짱이다. 여의도 청량리급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그래서 이 서부선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여기 생겨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역으로 가게 되고요. 여의도 재건축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신안산선도 여의도역으로 지나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의도역. 그리고 신림선도 사실 색강역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그리고 GTX B노선이 또 여의도로 지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의도가 1호선, 9호선, 그러니까 5호선하고 9호선이 있고, 1호선도 좀 이용할 수 있어요. 걸어서 가면 대방역까지 걸어가잖아요. 자세히 정리해보자. 와, 진짜 너무 많아서 지금 헷갈리실 것 같아. 1호선, 5호선, 9호선은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다.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서부선, 확정된 거를 생각하면 신안산선, 그 다음에 GTX-B, 신림선, 이건 다 확정이잖아요. 4개가 되니까 7개의 노선이 되잖아요. 7개. 이게 뭐라 그래요? 그 세븐 트러블이라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0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청량리 다음으로 뭐 서울역하고 이런 거, 그 기존에 생기는 거, 원래 있었던 거 빼고, 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재건축, 여기는 사통팔발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거 그리고 나서 와, 놀랍다 놀랍다. 이거 못 그리, 그러니까 책에다가는 못 넣었던 이유가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중요한 건 여의도 재건축 얘기니까 지금 이 시간은 교통망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다 했죠, 지금. 그래서 제가 7개의 노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시범 아파트는 조합 설립인가 신탁 방식이고요. 사실 이쪽에 지금 안전진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여의도를 좀 정리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강의 때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여의도는 조금. 안녕하세요. IMFP 온클래스 사이트가 오픈됐습니다. 해 온클 2022년 재건축 재개발 실전 투자 핵심 정규 강의도 오픈됐습니다. 강의 수강은 해 온클에서 해주세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